안녕하세요. 노발람 이덕준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험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안전보험 관리 체계 구축사항 중 가장 첫 번째로 안전보험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안전보험 중심의 경영 시스템 마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경영 환경에 맞는 안전보험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위험성 감소, 근로자 건강 증진 등을 명시한 최고 경영자의 의지이며 원칙이며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결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 과제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처럼 현재 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환경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 만약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왜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및 경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수립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건설업이고 고소 작업과 관련해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인 차원에서 예산, 부서별 실행 가능한 역량, 추락 위험 작업 시 근로자를 최소 투입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무인 작업 가능 여부라든지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협력업체 선정의 노력과 구체적인 대책 방향 등을 고려해서 목표와 경영 방침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는데요. 무재해 달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침과 경영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고요. 이러한 세부 전략은 목표 및 경영 방침과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10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유형을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반복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아레나 설정이나 재해 건수 및 재해 유율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실제 부서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구조적인 개선 방침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종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 등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수시 점검 및 성과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PDCA 기법과 같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사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중장기 목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점검 기능이 가능해야 합리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 둔다면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은 단순히 경영진이 선포만해서는 안 되는데요.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과의 협의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 후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가 모두 그 목표와 경영 방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는 근로복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과 노무 제공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 수렴과 내용 주지를 해야 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은 설정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실태를 반영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호법 제14조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도급순위 200인 이내의 건설사 대표에서는 다음 연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주로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원, 예산, 시설과 전년도 보고했던 안전보건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행한 활동 실적 등 객관적인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발치 설정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수립해야 하며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내용을 계획하고 종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 계획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계획의 내용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및 경영 방침에 일부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음은 제도의 성격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목표와 경영 방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